배우는 게 이제 어릴 때부터 세뇌의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은 미제 승량이 막뭐 양코베기 막 이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막 성인 남성, 건장한 남성들은 막 앞이 옷 벗으면 털이 까뚝 갈것 같고 막 이런 상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무서울 것 같고 뭔가 이제 눈이 노랗고 뭔가 이제 독살스러워 보이고. 자비판과 다른 사람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모임을 생활청어라고 하는데요. 그게 제일 싫네요. 아, 그분이 죽으면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도 다 죽고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정말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10살 조금 넘어서까지.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먹던 음식들. 고향 음식, 그리고 역시 내 친구들이랑 친구들이에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던 그 거리나 옆에 진정한 친구 하나 좀 이렇게 두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을 못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친구들이 제일 그리운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남한에 대한 TV도 많이 보고 또 이제 라디오 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타이타닉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는 형님이 그걸 보고 너무 재밌다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목소리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소리도 따라하고 싶었고 또 몰래 몰래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목소리 따라하고 아, 저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인도나 미국도 동경을 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춤을 많이 추잖아요. 너무 멋지고 부러웠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제 추우면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이제 외로우면 사랑하고 싶어 하고. 그런 동등한 인간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자유. 북한 사람들 자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나만 좀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